한국 구상미술단체로서 대작 위주의 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신작전회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24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는 앞으로 구상미술이 가야 할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한 제37회 신작전회 정기 회원전과 더불어 제2회 아트페어 참가자 작품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맘모스 전시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작전 회원들의 출품작은 대작 100호 위주였으며 아트페어를 통해 참여한 작가는 개인 부스에서 각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많았다. 신작전의 이태길 회장은 신작전의 회원은 늘 새롭고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치열하게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많은 사람들에게 경의와 찬사를 불러일으키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그러나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전관을 대관하는 전시였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의지와 포부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1층의 부스 개인전은 몇 작가의 얼굴 마담을 제외하면 아쉬움이 많았다. 정말로 맘모스 전시에 가슴 졸이며 관람하는데 걸어갈수록 이런 아트페어는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왜 회원들이 하는지. 요즘 우리나라는 아트페어 홍수 속에 작가들은 여기저기 출품하느라 부스비를 결혼 시즌에 축의금 내듯 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의미 있는 작가다운 작가의 작품을 볼 수 있는 보여주는 아트페어라면 부스비가 아깝지 않을 것이다. 분명 협회 운영상 기금 마련을 위한 전시의 의미도 강하다. 3층에 오르니 현 작품들이 눈에 들어온다. 신작전 회원의 작품들은 대작으로 내용이 좋으나 모국외전 회원전과 부스전의 내용이 형식이 거의 같아 볼만한 작품을 찾기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대작이라 타전시에 비해 시원하고 볼만해서 칭찬할 만하다. 흔한 말로 작가들끼리 제닥 잡아먹는 축제의 아트페어는 씁쓸한 느낌이다.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로 전시를 위한 전시를 하고 있으니 우리네 구상미술의 발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나갈 방향은 무엇인지 제시하는 바가 없다. 비록 신작전만 그런 것은 아니다. 구상미술 전체가 그런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 오늘 이후 자신의 뒤를 돌아보며 단체는 단체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자신의 마음을 비우며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